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2년 20대 신인 동문회장을 목표해 동문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총장 원태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도하면 많은 기도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바로 모두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격려와 축하로 함께해 주신 내빈과 동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고등학교 동문회 선임부회장 박춘식입니다. 오늘 우리 원주고등학교 동문회 제19대 20대 회장 이춘식 및 신년 인사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내빈과 참석 동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도시 원주를 대표하시는 원창욱 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우순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명렬 원주시 교육장님 모셨습니다.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은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원주시 고교연합동문회장이신 육민강 고등학교 최문찬 회장님, 서성수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서고등학교 동문회 김하경 부회장님, 김영준 부회장님, 홍원석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성고등학교 동문회 박호선 회장님, 고재덕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원주의료고등학교 동문회 김기봉 회장님, 지충구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교자고등학교 동문회 장옥수 회장님, 이상욱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부건여자고등학교 동문회 진경숙 회장님, 박혜순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삼육고등학교 동문회 한명희 회장님, 양대열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역대 교장 선생님과 은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렬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인재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원순만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전 교장이신 전비현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정한목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2011년도 강원도 최우수 신협으로 선정된 대원신용협동조합 권준식 이사장님, 허은행 전무 정일숙 상무 및 임직원 여러분 오셨습니다. 한상철 전 원주시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열 전 원주시장님 모셨습니다.
자랑스러운 원고인상을 수상하신 전 재경 원주시민의 이해규 회장님 오셨습니다. 원주시 생활체육연합회 이수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전 한국생산수산본부 최동규 회장님 오셨습니다. 전 대한석탄공사 이강호 사장님 오셨습니다. 동성일 주임회장님의 가장 튼튼한 후원그룹인 15회 박순범 회장, 황기백 총무, 재경 김은배 회장, 김인호 총무를 비롯한 15회 동창 여러분과 7일동회 이정우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원주중학교 17회 최성수 회장님과 동창 여러분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2년간 우리 원주고등학교 동문회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신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신 심형규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구 부회장을 비롯한 바로 직전 부회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님. 불찬 박수로 받으십시오. 동문회 안팎의 살림과 회장을 목표하여 동문회 발전에 최선을 다한 우리 유인정 사무총장과 임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서운할 것 같으세요. 우리 동문회 사무실의 우리 윤소영 상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대 원주고등학교 동문회를 송성일 회장님을 목표하여 함께 이끌어갈 부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석부회장 17회 김천지 동문회 소개합니다. 동문회 부회장 18회 권병호 부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흥배 부회장을 소개합니다. 조성원 부회장을 소개합니다. 윤길수 부회장을 소개합니다. 이용숙 부회장을 소개합니다. 김수열 부회장을 소개합니다. 송기현 부회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사무총장과 임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20일에 원태견 사무총장과 임원들은 저 뒤에 있죠. 전부 일어서세요. 잘해요. 오늘의 주인공이신 원주고등학교 동문회 제20대 회장 송성일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해서 빠지신 분이나 추후에 오신 분은 나중에 시간을 빌어서 또 소개해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은 19대 심형규 회장께서 임사를 하시기 전에 재임하셨던 기간에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몇 분께 감사패를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회 이해규 동문, 15회 박춘식 동문, 16회 심임규 동문,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소망시스템 주식회사 대표 이해규. 귀하께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동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주셨기에 19대 20대 동문회장 이 취임식을 지용하여
전 동문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은폐를 드립니다. 2010년 1월 13일 원주각기 동문의 19대회장 신경규. 전 동문의 신경규입니다. 첫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식 동문께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수석부회장 박준식.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인규 동문께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원유교차로 회장 신인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0년과 2011년 2년간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제19대 신형규 동문회장의 이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한 이마녀 선배님들과 후배 동문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이와 같이 날씨도 좋지 않은데 많은 귀빈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영광된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여 동안의 시간은 대단히 저에게는 소중하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의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전 동문 회장님들, 또 전국에 있는 각 지역 지회 동문 회장님들, 또 모교 교장 선생님, 특히 저와 함께 무리 없이 동문회를 이끌어 주신 부회장님들, 또 사무총장, 또 각 국장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만, 동문의 일은 물 흐르듯이 지속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후임 동문 회장님께 바톤을 넘기고 동문의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무거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출발이 가볍도록 차기 회장단에게 더 많은 성원과 참여, 지원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문회의 힘은 이만여 동문의 관심과 지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마 여기 있는 동문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2년여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진님께서 오늘 마지막 이인사를 하시면서 전에 같이 19대로 고생하신 감사님, 부회장님, 전임 임원들 모두 같이 함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국립 부산수산대학교 어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이후 신라교육 주식회사 신한호의 항해사로 승선하셨으며 원주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초대 체육부원회장을 역임하셨고 동문회 수석부회장으로 봉사하시다가 2012년 제20대 동문회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현재 합자회사 하늘보관 대표로 계십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복희 여사와 일남일녀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이상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 제20대 동문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송성일 회장께서 취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고등학교 최문창 회장님과 각 학교 동문회장님 오늘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2년간 수고해 주신 심영규 회장님 및 부회장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탈무드에서 전하는 구주 콩나물이라는 나무에 관해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여행 중에 구주 콩나물을 심는 한 노인네 분을 만났습니다. 청년이 구주 콩나물을 심는 노인네를 보고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이냐 걸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노인네 분이 한 70년쯤 후에나 열매가 맺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아니 그러면 노인네분은 대체 70년까지 살 수 있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네분이 하시는 말이 가족진 찍으라고. 나는 구주콩나무를 보았소. 조상들이 나를 위해 그 나무를 심었듯이 나도 자식들을 위해 이 나무를 심는 거요. 조상들이 나를 위해 그 나무를 심었듯이 나도 자식들을 위해 이 나무를 심는 거요. 임기 동안에 이 구주 콩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밭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교 100주년까지 500억 원의 발주 금을 모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만여 명의 동문들의 약 10%인 2천여 명만 참여하여 주신다면 2014년 개교 6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개교 70주년 때 100억, 개교 100주년 때까지 500억을 모을 수 있는 그 발판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을 꾀하려면 언제나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잠깐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물론 마찬가지로 이것은 분명합니다. 젊음을 아직 잃지 않았을 때 많은 걸 이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동문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으니까 부탁하는데요. 우리 동문회비, 체육회비 납부에 대하여서도 나 하나쯤이야 빠지면 어때가 아니고 내가 빠지면 원주고등학교 동문회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각오로 동문회비에 납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지구 고교연합회 회원들 모두는 우리가 원주의 주인이 되는 마음을 가짐으로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사운동에 꼭 동참하시어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원주의 지역을 두고 여기서 학교를 나오신 우리 전체 동문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동문들이 힘을 합해 적극 동문의 발전에 함께한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19대 신영규 회장께서 제20대 송성일 신임 동문회장께 새롭게 동문회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동문회의를 임기하시겠습니다. 동문회장님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동문회 심판 출발을 위해 네, 김찬 씨가로 수고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고 계시고요. 다음은 이임하시는 신영회장님과 취임하시는 송성일 회장님께 모든 동문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은 15회 동창이신 박승봉 회장께서 신임 회장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신임 김천지 수석 부회장께서 신영규 회장께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지구 고교연합회 총동문회 최문찬 회장께서 금주한 도도를 증정하시겠습니다. 자, 그동안 동문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다발과 준비하신 것은 지금 나와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 나오셔도 됩니다. 네, 우리 동기분들께도 수석 회장님과 예, 부회장님들께도 꽃다발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은 전후 전무후무한 원고 동문에 겹쳐지는 단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흥배 동문 여러분, 송성일 회장은 이미 초대 원주고등학교 체육후원회장을 맡았고 또 동문회 부회장을 한 10여 년간 맡아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온 것으로 봐서 아마 동문 여러분들께 검증된 유익군이겠습니다. 저도 함께 일을 해보았고 평소 지켜보고 있지만 송성일 신임회장은 모교와 동문의 사랑에 누군보다 먼저 앞장서서 노원 힘을 다하는 훌륭한 참 원고인입니다. 송성일 회장이 적절한 시기에 동문 회장이 취임하여 동문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동문은 이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동문의 발전에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후의 동문 여러분, 금년은 커다란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중요한 한 해입니다. 부디 국가와 지역, 동문회를 위한 훌륭한 선택으로 동문과 국민 모두가 희망과 큰 꿈을 간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두 회장님의 이 취임을 축하하면서 흥룡이 여의지를 붙고 하늘 높이 날듯이 하시는 일이 모두 그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분 축하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2회 원주시장 원창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주고등학교 동문회 제19대 20대 동문회장 이치임 중 및 신년 인사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원주고등학교 동문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우리 신명규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규 회장님 하면 참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이게 얼마 안 있어서 저희 방향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고등학교 동문회관을 하나 구입하고 마련하고 싶다고 개울농사무소를 좀 매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10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동문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개운동사무소가 주차될 때도 없고 어차피 매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부지랑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초등학교에 우리 시가 꼭 필요한 부지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대한초등학교랑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대한초등학교하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얼마나 이익이겠습니까? 사실 그 건물값까지 다 포함해서 10억에 8억 쓰니까 우리 시민 세금을 굉장히 절감을 했던 한 사례가 되고 또 원주고등학교에서는 사실 뭐 건물 하나 얻었습니다. 원주고등학교에서는 아마 그래서 그 동문회관을 써도 아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체육회나 어차피 원주고등학교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임대료로 전환해서 동문회관을 써도 아마 상관없을 텐데 새로 학교를 건립하게 되면 리모델링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개운동사무소가 원주고등학교 건물이 되기까지 사실 신명규 회장님의 그때 기기가 아니었으면 절대 원주고등학교 건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 취임하신 우리 송성일 회장님은 제가 동문회 부회장을 볼 때 맨날 다니면서 술을 얻어먹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송성일 회장님이 술도 잘 사주시고 그럽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선배님들께 그 뭐랄까요 송년회가 됐던 행사가 있으면 제가 15회는 거의 갔던 것 같습니다. 15회 선배님들한테 가면 한 분 한 분 제가 술을 다 따라 드렸는데 3, 40잔씩 제가 마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늘 15회 선배님들께서 많이 와 계시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송정희 회장님께서 20대 회장님을 취임하시면서 우리 원주고등학교 동문회를 더욱 잘 이끌어달라고 힘찬 부탁에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후배님들 사랑합니다. 새해에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영규 전 회장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신 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규 회장님이 이제 훌륭하신 면이 많은데 우선 대한민국에서 원주를 가장 사랑하는 신문 원주 투데이를 발간하시면서 원주시의 꽃, 어려움과 기쁜 모든 사정을 잘 말씀을 해주셨고 또 원주 방향에 대해서 잘 이끌어주시는 훌륭한 신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몇 년 전에 그 심영규 회장님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107세셨습니다. 그 107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마을 곳곳을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꼬박꼬박 자주 주무시고 그러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 아주 원주의 큰 자랑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또 보면 후임자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후임자를 형편없이 선임해 놓으면 그동안 쌓은 공덕이 다 무너지는데 정말 그 초대 최후원 회장님을 거치고 그 갑판에 그 갑판 이제 공찬과 뽈보인데 갑판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 원고 동문회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오셔서 드디어 수석 부회장으로 이르셨습니다. 배로 말하면 갑판원에서 갑판장이 되시고 그리고 항해사가 되시고 그래서 드디어 대원고부를 이끌어가는 선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영규 회장님이 참으로 복이 많으신 분 아니신가 싶습니다.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뭐 송성일 이제 신임 회장님은 누가 봐도 정말 성실근면한 기업인으로 원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문회에서 워낙 성실히 선배님들 잘 모시고 선배님들 같이 돌보아서 진짜 누구나다 말하는 훌륭한 선배님이 되셔서 앞으로 신임 회장님이 가는 그 기초를 더욱 발전시켜서 얼마 뒤에 대박 또 100년 기념일에 500억의 원금 기금이 당연히 모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자질을 가진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것이 행복 지수가 거의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상생 화해 협력 지수가 또 거의 꼴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서로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북돋아주는 이런 상생 협력의 풍토를 만들어서 그 상생 협력의 풍토가 우리 원주 천명을 흘러넘치고 대한민국 발전에 깃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송 회장님의 성실함
또 사랑이 가득한 이런 인풋으로 봐서 대원고보다 사랑의 상생협력에 제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원고인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그 이웃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발전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대 16대 동문회장이신 동문을 회장 역임하셨던 권일식 회장께서 신천 동문의 발전을 위해서 100만원의 기금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기탁하신 분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주고등학교 장학회 권준식 이사장님과 15회 이사장, 20회 박창권, 24회 배상호, 25회 최용권, 27회 임수원, 29회 이재구, 30일에 강진원 이사께서 장학기금으로 8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행사를 위해서 15회 홍남식 세무사께서 500만 원, 15회 박상문 애권자께서 500만원, 15회 유보한 제일골프장 대표께서 50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회 이선영 태백안전 대표, 15회 박만수 삼지전자 주식회사 대표, 15회 한백 양묘 대표께서 기념품을 모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지는 못하셨지만 전 동문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연세요양병원 원장이신 11회 박창호 동문께서 동문회 발전을 위해서 300만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발전 기금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19회 김종수 전 강사님께서 100만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대원신혁 호흡행 전문께서 10만원 기탁하셨고요. 그에 우리 영수고등학교, 우려고등학교 상지여고, 부건여고, 대성고등학교 동문회장님이 기금을 기탁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환과 화분으로 축하해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면을 통해서 좌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야,
2020년 원고등학교 동문회 제19대 20대 본부회장 출신 신년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don't know.